시원하고 짜릿한 래프팅.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래프팅은 아니다, 이거는 래프팅이 아니다. 래프팅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게 팀워크를 맞춰나가고 마음을 맞춰나가는 거, 이런 걸 통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삶에 대한 탁탁한 자신감,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배워가는 2006 더불어 남한강 투어 프로젝트. 그래서 전체적인 기분 같은 게 아주 좋지 않지만 하다 보면서 느끼는 보람은 이런 작은 것들보다는 크겠죠. 꿈, 희망, 포부를 가슴에 품은 48명의 학생들이 4박 5일 남한강 100km 대장정에 나섰다. 거센 물살과 험난한 장애물, 하지만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젊음, 열정, 패기로 뭉친 이들의 외침, 덤벼라 세상아. 남한강 투어 나흘째, 오늘도 어김없이 배를 띄운다. 되게 설레이고요, 좀 힘들 것 같아요. 오늘은 잘 견뎌는 왔는데 3일째니까 각오 한마디. 열심히 즐겁게 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저 되게 흥분되는데요, 오늘 여울이 제일 심하다 그러니까 긴장돼요. 안쌍으로 벨라 힘차게 나가자, 화이팅! 힘찬 파이팅과 함께 시작된 이들만의 래프팅. 이토록 힘든 여정을 택한 이유는 뭘까? 살아가다 보면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 마치 이렇게 급류를 만나고 또 이런 급류를 만나다 보면 항상 도전 의식을 통해 가지고 돌파를 해야지 중간에 물러서거나 어디 후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강한 도전 의식을 길러주고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이 꿈을 생산하는. 힘차게 꿈을 저어오기를 나흘째 이들은 동강을 만났다. 우리가 젖고 가는 강 이름이 정선 쪽에서는 조양강이라고 부르고 영월 쪽에서는 동강이라고 부르고 이게 단양 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남한강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만나서 서울의 한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4시간쯤 노를 저었을까? 이때 예기치 못한 불청객 김유를 만났다. 뱀 머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끄집어내야 돼. 그 대신 조심해야 돼, 조심. 물살이 세고 돌이 미끄러워. 거센 물살에 몸도 제대로 가누기 힘든 상황. 모두들 조심조심 침착하게 대처하는데 길을 좀 잘못했어가지고요. 완전히 배가 걸려서 좀 물살도 빠르고 좀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다시 힘차게 노를 젓는다.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 모두가 한 마음이 될 때에만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말 그대로 한 마음. 여기서 빠져나가자.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이제 마음 맞춰서 잘 움직인 것 같아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출발! 힘든 급류를 이겨내고 허기진 뱃속에서 먼저 알아채는 점심시간. 그런데 이들의 식단은 군인들의 전투식량? 기다리는 시간이 괴롭긴 한데 밥이 되면은 진짜 맛있어요. 기다리는 시간 40분? 집에 가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싶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요, 먹고 싶어서. 야, 어떻게 아무리 맛있어도 어떻게 집밥을 따라가요? 집밥 못 따라가요, 아무리 맛있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거 하나면 부러울 게 없다. 힘내줘요. 달콤한 식사 시간이 끝나고 다시 배에 오른 학생들 뭔가를 또 먹는데 맛있어. 심심한 입을 채워주는 추억의 간식 건빵. 이등병들한테 없어서는 안 될 품목이죠. 아, 배고프고 지칠 때 건빵 한 조각. 바로 2cm, 세로 2cm. 제가 느끼하는 거죠? 좀 모델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모델 얼굴 다시 크면서. 우리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나
요즘 젊은 친구들이 고생할 기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전투식량을 먹고 야영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오히려 이 젊은 친구들에게는 나중에 큰 자산으로 아마 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형은 잠시 뱃머리를 멈추고 비밀스런 준비에 들어갔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장난이요. 저희가 저희는 사실 뭐 아카펠라 그룹이라고. 지쳐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배 위에서 작은 공연이 펼쳐지는데 이들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푸른 동강에 그리고 친구들의 지친 몸과 마음에 잔잔하게 울려 퍼진다. 다같이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기대한 만큼 힘들고 굉장히 재밌고요. 하루 종일 자오면서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제 자신을 알아가면서 더욱더 자라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내일 진짜 힘든데 또 아침같이 일어나가지고 또 밥 해야 되고 텐트 커도 해야 되고 이게 어른들도 쉬운 일이 아닌데 아무튼 내일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마음을 크게 내서 더불어 아이가 성공했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지게끔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착지까지 경주 한번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저도요. 예. 4박 5일 동안의 짧고 긴 여정 동안 어느새 훌쩍 커버린 학생들. 언제 어디서 거센 물살과 험난한 장애물을 만날지 모르지만 이들에겐 꿈과 희망이 있기에 세상을 향한 겁없는 항해는 계속될 것이다. 쭉!